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또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 지금 3일째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그 60일선을 강하게 올라타는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금 투자 정업을 보면 지금 외인들의 매도가 좀 완화됐고요. 특히 코스닥을 많이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수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던 미국 시장의 2% 이상 급락. 거기다가, 나스닥 선물이 오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내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역시 뭐 어제도 조정받고 오늘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대로 조정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조정을 갖다가 많이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들은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조정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강하게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핵심 종목들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위험으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긴급 사용 승인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3인방이 강하게 나갔죠.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3.8%를 올라갔고요. 추세를 아마 전환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안 나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9이 거의 4%까지 가까이 올라와서 다시 재반등하는 게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커졌죠. 다행히 뭐 실적도 개선되고. 또 레키노라주 외에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지금 그 백신 접종을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좀 그죠 알려져 있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해서 그저 남아서 오히려 화이자를 한국에다가 오히려 지원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져 있는데 돌파 감염이 나서서 다시 이제 실내도 마스크 쓰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치료제가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게임 천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져간다면 우리는 좀더 수익을 좀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저점을 이제 유지하고 뭔가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커지게 됐고요. 셀트리온 역시 뭐 전고점까지 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39만 6천 원. 뭐 전고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고 가보시고요. 목표가 매수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용 승인으로 해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3분기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래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은 지금 보다시피 그 셀트리온이 결국 이 3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많이 조정을 했죠. 그죠? 기대감이 너무 적다. 또 식약청에서 잘못된 발표가 뭐였었냐면 지난번에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중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그 셀트리온 측에서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번에 람다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을 해봤더니 전부 중화 능력이 동물 실험에서는 델타와 람다 이두 가지의 중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레키노라지가 지금 상당히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진단 백신이 없는 나라에서는 치료제로 다 긴급 사용이 인도네시아에서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수출 기대감이 좀더 커요.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은 이미 그죠? 나와 있었고요. 그렇다면 좀더 실적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나 이 변이 바이러스 내에서 이 돌파 감염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대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고 잘 들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호재는 뭐 카이가 또 인도네시아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인도네시아가 KF-X21 보람에 대한 그 지원 그것을 제대로 끝내버렸는데 이번에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발표한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그뭘 판매했냐면 지금 T50i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i를 썼나 봐요. 그래서 T50i를 지금 6대와 거기에 지원 패키지까지 이렇게 주문해서 4년 만에 지금 2774억 이런 그 호재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계약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로 봐서는 2021년 12월부터인데요. 그렇게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가도 일단 떨어지지 않고요. 저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횡보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오늘 6시 현재 서울이 지금 497명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건강에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6시 현재 지금 다시 확진자가 급증해서 최다 기록을 깰수 있다. 오늘 6시까지 현재 1442명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위기가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가 레키노라주가 잘 이것을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요. 빠른 속도로 이것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치료제로다 우리 전 국민이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벗어나는 이런 일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가 나온 게 그다음에 또그 SK 이노베이션은 뭐 헝가리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자꾸 들려 나오는데요. 저건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2050년까지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어서 자, 뭐 유럽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번에는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많이 그 배터리를 상상외로 많이 그 팔은 거로서 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주가는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SK 이노베이션이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헝가리 공장, 폴란드 공장, 중국 공장, 미국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서 들고 가면 아무래도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탄소 배출이 이제 감축을 하는데 헝가리에서도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하고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좋은 얘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배터리 소재 사업이 지금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은 그 자체 분리막을 만드는 SKI 테크놀로가 있지만 그것이 없는 LG 화학은 지난번에 소송 합의할 때 SK 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을 욕심을 냈죠. 그죠? 아쉽지만 합의할 때 그걸 못한 것이. 그런데 이제 다행히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의 기업 도레이 기업하고 분리막을 합작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막의 불량 때문에 화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SK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분리막에 대한 심각한 그 뭐죠? 위험성을 갖다가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IE 테크놀로지 때문에 잘들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SK 폴란드의 공장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대감으로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서 자, 얼마나 들고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 또 차트도 역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강력하게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고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IE 테크놀로지도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전기차 수혜제는 뭐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조정을 강하게 했어도 그동안에 너무 그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또 그죠? 오늘 조정하면서 좀 아프게 조정했지만 또 나간다 이렇게 보시고 아직 전기차 수혜제는 끝나지 않았다 이걸 명심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결코 나쁘지 않은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SKI 테크놀로지는 역시 누가 사는가 한번 보시죠. 역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끝날지는 몰라요. 강력하게 들고 가는 전략. 강력하게 들고 가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잘 들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조정했고요. 대신 어제가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했지만 오히려 오늘은 또 반도체가 강력하게 나가면서 역시 끝나지 않았다. 자꾸만 반도체가 끝났다고 뭐 그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반도체 시장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무슨 반도체가 끝났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다. 반도체 시장 아직 안 끝나. 얘도 이렇게 나갔고 동진 세미캠도 역시 강하게 나갔고요. 그죠? 보시면 또 한미 반도체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 뭐 반도체 끝났다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들고 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항상 보는 것은 해외 차트에 그 이 반도체 뭐 지금 아직 끝났나요? 아직도 예, 60일선을 유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추세는 오늘은 60일선을 좀 깼지만 어제 시장은 오늘 저녁에 또 한번 미국 시장을 보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계속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아마 올 그 3분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더 반도체 소부장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3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SK도 지금 생산 라인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더 큰 수혜가 내년에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혜는 더 커져요. 하반기부터나 그죠? 4분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장비가 더 들어가서 수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맞고요.
2014년에 제가 SK, OCI 모트리얼즈였는데요. SK 모트리얼즈가 지금 그때 6만 2천 원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죠? 예, 지금 6만 2천 원에 2014년인데 지금 벌써 엄청나게 나가서 지금 4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7배가 나간 겁니다. 거의 7배가 나갔는데 6만 2천 원이 거의 7배가 나갔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들고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종목은요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가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팔아서 큰 수익을 내는 거에 여러분이 단기에 자꾸 조정한다고 좋은 기업을 팔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가 5.2%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반도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들고 가느냐, 좋은 종목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들어서 정배열에서 역별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가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자꾸 이격 났다고 좀 뭐 여기 이격 났으니까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야 된다. 뭐 이격 났으니까 조정 들어오니까 잘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갖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큰 수익이 나지 않아요. 왜 기관과 외국인은 꾸준히 사서 역사도 신고가를 가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유 안 갈 거라고 전부 다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마시고요. 또 어제 제가 원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도 뉴스에 나온 게 어떤 일이 나왔나요? 난리가 났죠 지금. 바로 그 지금 원전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간 것이 전력 수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국면에 가 있어서 지금 이것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전 산업은 지금 오늘도 나갔는데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죠? 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전력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비상 걸리니까 정부가 할 수 없이 지금 원전 가동을 그죠? 지난번에 한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고리, 그 다음에 4호기, 그 다음에 신월성 1호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원전 가동을 해서 이제 전기의 부족 현상, 전력 부족 현상을 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원안위에서. 그동안에 문동부 와가지고 원전 가동을 지금 중지시키면서 굉장히 전력난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전력 수급에서 그 다음에 저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원전 가동을 전부 다 가동시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전의 원가가 1이라고 그러면 LNG는 얼마예요? LNG는 10배가 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연탄은 1.5배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당연히 원전을 해야 되죠. 그 원전 수혜주는 끝날까요?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죠? 원전 수혜주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죠. 그렇다면 대통령, 신규 대통령의 공약이 나올 때 탈원전으로 갈까요? 아니라고 본다고. 제가 볼 때는 대선 테마로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들고 가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까지 팁을 줬는데도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질 수 없다. 오늘도 강력하게 나갔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가 뭔지 알고 대선 테마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더 큰 수익으로다가 맛있는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대선 테마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원전 산업에 대한 수혜주들을 여러분이 조금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을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늘 강력하게 나온 것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수혜주들은 이제 처음으로 또 풍력발전소가 강하게 나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수익 내서 행복 투자로 전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